13일 이 대통령과 각계에서는 정부 출입 기자단과 회견하시고 당면한 국내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날 각각께서는 미소 정상회담이 냉전 완화에 도움을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동부아시아의 반공 집단 방위 체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기시 일본 수상과의 회담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믿으며 일본이 성의를 표시한다면 한일회담은 공정한 해결을 볼 것이고 대일 통상단절의 해제는 일본의 태도 시정 여하에 따라서 새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월 12일 이 대통령 각각께서는 6.25 전란 때 아들 육형제를 조국의 수호신으로 바친 제주도의 김병조 씨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건국 공로 훈장을 친히 수여하시고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시면서 인자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국을 방문해 온 제1교포 학생 야구단 일행이 8월 10일 이 대통령 각하를 찾아뵙고 모국 방문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들을 반가이 맞이하시며 특히 일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우리의 정신을 잊지 말며 또한 꺾이지 말고 굳세게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